언어와 노래가 다르기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현역 가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국가의 명예를 걸고 서로의 가창력을 뽐내는 사상 최초 한일 트롯 대결, 한일가 왕전.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대한민국 대표 선수가 있는데요. 바로 2020년 12월 미스트로트 무대에 올라 가수 주현미, 신사동 그 사람을 열창 화려한 꺾기와 두성 창법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던 푸른 눈의 주현미 마리아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녀는 미국인이지만 오히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으로 한일가왕 전에 미국 국기가 아니라 한국 국기를 가슴에 달고 한국인 대표로 출전하여 한국 국가대표로서 노래를 불러 일본을 꼬꺾겠다며 멋진 각오를 밝히며 실력과 음색 가창력을 보여주며 그녀의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특히 최근 그녀가 부른 주현미의 노래 또 만났네요는 외국인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뛰어난 발음과 발성,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현장 관객을 사로잡았고 대결 상대인 일본 가수들마저 그녀의 무대를 보며 한국인 아니야? 말도 안 돼 라며 연신 감탄을 쏟아내게 만들었죠. 하지만 미국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난 그녀는 15살 무렵부터 케이팝에 관심을 가졌고 한국 문화에 빠진 그는 태권을 배우고 한글도 독학하며 한국 사랑을 키워왔던 그녀지만 화려한 모습 뒤에 진짜 인간 마리아의 삶은 그야말로 너무나 충격적일 정도로 힘겨웠던 역경 그 자체였다는 사실이 감춰져 있었고 우리가 마리아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한국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는지 깜짝 놀랐던 것처럼 현재 일본에서도 마리아라는 인물에 대해 어떻게 저렇게 한국어를 잘하고 한국 트롯을 잘 소화할 수가 있는지 참으로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 심지어 마리아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해서 한국 친구들에게 마리아가 누구냐고 물어보려고 연락할 정도로 그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였을 뿐만 아니라 작은아버지 역시 한국전쟁 참전용사로 집안 대대로 한국과 인연이 깊었지만 그런 모습 뒤에 말이 아닌 사람들 심한 견제와 따돌림을 당하고 공황장애까지 앓아야 했으며 믿었던 한국인에게는 배신까지 당해 큰 충격을 받아 고통으로 신음하는 날들을 보냈던 그녀는 코네티컷주 출신 미국인으로 미국인 아버지와 폴란드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미스트롯 2의 마리아가 참여했을 당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 본인의 트위터를 이용해 마리아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미국 대사가 한 방송에 출연진에게 응원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었는데요. 당시 네티즌 수사대는 이를 수상하게 생각했고 이내 결국 그 이유에 대해 찾아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용사였고 그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집안 대대로 한국과 인연이 깊었던 그녀. 하지만 그녀는 따돌림을 당하면 등 그다지 평탄하지 않은 학창시절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공황장애를 앓는 등 정신적으로 괴로워하다 K-POP 알게 되었고 결국 그 매력에 푹 빠져 한국에서 가수가 되겠다는 꿈을 꾸게 됐다고 합니다.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2017년 미국 뉴저지주 한인회에서 주최한 노래자랑에 참가 포미닛에 미철이 불러 당당히 1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위 상품이었던 대한항공 왕복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마리아는 한국으로 가서 가수의 꿈을 펼치겠다는 목표를 잡게 되죠.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마음으로 무작정 한국으로 그토록 원하던 한국에 도착했던 그녀. 하지만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쉽지만은 않았죠. 처음엔 홍대의 자취방을 얻은 뒤 실용음악 학원을 다녔고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면서 생활을 보냈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강인함을 닮은 그녀 포기하지 않고 방송국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2019년 예능 너의 목소리가 보여 6회 참가자로 방송에 출연하면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유학소녀 히든싱어 6회 출연하며 이목을 끄는데 성공했습니다. 드디어 노력해서 결실을 맺게 되는 순간 그녀는 인생의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되는데 그 시기에 마리아는 버클리 음악대학 합격하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한국을 선택하며 버클리 음대 진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에서의 가수 활동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꿈이자 도전이었던 건데요. 그리고 그녀는 버클리 음대 대신 연세대 어학당에서 공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어 실력도 함께 늘었던 마리아는 외국인으로서 최초로 미스터트롯이 준결승전에 입성하는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녀였는데 어느 순간 방송에서 자체를 감췄고 잠시 동안 그녀의 모습은 어느 방송에서도 보이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게 만들었죠. 이에 한 네티즌은 가짜뉴스에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
이명웅에게 영어 발음이 좋지 않다고 망언을 해 결국 떠났다 등 다양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그녀는 한국의 가짜뉴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속상한 마음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가수 이명웅의 영어 발음을 비웃었다는 유튜브 가짜뉴스가 많은 곳에 퍼지게 되었고 분노한 팬들은 마리아에게 미국으로 돌아가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가장 사랑하던 한국으로부터 상처받은 마리아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하지 않은 행동이 영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봤다. 며 이거 다 거짓말이다. 저는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 노래를 들어본 적도 없다. 고 오열했습니다. 이어 미스터트롯 때부터 이명웅 선배님을 팬으로 좋아하고 응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짓된 사실에 슬프다. 도와달라. 고 호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한국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왔던 그녀.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일이 있고 그녀는 밥도 혼자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방송에서 마리아는 아는 사람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기회조차 없어 항상 외톨이였다. 며 한국 사람들이 언제 밥 한번 먹자고 말할 때마다 기대하고 기다렸지만 인사치레였다는 것을 알고 상처받았다. 고하였습니다. 이어 한국 음악은 좋았지만 너무 외로워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며 현지 적응을 위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 고 말하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은 어린 마리아는 솔직히 해외 취업을 추천하고 싶지 않다. 고 토로하며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한국에 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그녀가 한국에서 받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인터뷰였는데요. 10대라는 어린 나이에 머나먼 타국에 와서 가진 고생을 했지만 그 과정들은 그녀를 더욱 단단해지게 만들었고 결국 최종 6위로 탑7 진입에 성공하게 되었고 마리아는 너무나 쟁쟁한 현역 가수들 틈바구니 속에서 가슴 뛰는 최고의 기쁨을 게다가 그토록 힘겨웠던 날들을 이겨내고 얻어낸 성과라. 그 기쁨은 배가 되었고 그리하여 마리아는 미국 국적이라는 이색적인 신분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한일 가왕전에 출전해 일본 시청자들에게 너무나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게 된 것인데요. 한국을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을 찾았던 그녀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악플과 한국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었을 그녀. 그래도 한국이 좋아 다시 한번 한국 대표로서 한국을 알리고 싶다는 말이야. 이제라도 우리들이 지켜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